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댓글이 원래 이렇게 빨랐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켰습니다. 살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한 4, 5kg 빠졌어요, 지금. 지금 달방 때보다 한 4kg?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밥 먹었습니다.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티셔츠 정국이냐고요? 아니, 정국이 아닌데, 이거. 정국이 아닌데. 무슨 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거니까. 왜 빠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빠졌어요. 종이 너무 센가? 살이 좀 채팅창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머리 엄청 길었어요, 지금. 지금 양쪽으로 다 지금 넘겨서 그런데, 지금 삔 꼬라 나서 그런데 앞머리 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잘 지내고 있죠. 저는 뭐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머리 뭐 자르고 싶으면 자르지 않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많이 길긴 해가지고. 네, 저밥 먹었어요. 저 소고기 먹었습니다. 거울로 볼 때는 긴지 몰랐는데, 이걸로 보니까 되게 길구나. 타투했죠. 타투했는데 어디 했는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 콘서트 공지가 오늘 나왔구나. 열심히 해야죠, 뭐. 요즘 또 기타 치냐고요? 가끔씩 쳐요. 예전만 치, 막 열심히 치지는 않는데. 작업할 때나 뭐, 필요할 때만 가끔씩 그냥.
아니 뭐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사실 저번에 뭐냐 뭐 며칠 전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오브 더 호라이즌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너무 빨라서 읽지 못하겠어. 중단발, 지금이 중단발 아닌가요? 더 길러야 되나? 지금 머리 세팅을 해놔서 이런데, 안 하면 많이 길어요. 2010년생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2010년생이면 13살인가? 제가 서울을 2010년에 올라왔을 텐데. 저 오늘 잘 먹었어요. 오늘 좀 잘 먹었어요. 너무 빨라. 아, 요즘 눈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작업실에서 그만 나와요. 아니, 나가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안경을 바꿨어요. 그 전에 쓰던 게 부러져가지고 라스베가스 다녀오는데 케이스에서 부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벼운 안경으로 바꿨어요. 좀 편하게 쓰려고. 아, 진짜 너무 빨라. 작업할 때좀 쓰는 안경이긴 해요. 모니터랑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시력이 안 좋아졌는지 진짜 잘안 보이더라고. 맨날 어두운 데서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이긴 하는데, 내가 보려면 약간 좀 찌푸려야 돼. 17살 차이는 어떠냐고요? 초등학생, 초등학교나 다니세요. 좀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야기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닌가? 학생은 학생다워야죠.
9살 차이면 방금 9살 차이는 어떠냐 그래. 9살 차이면 21살이구나. 아, 대학생이겠네요. 학교 열심히 다니십시오. 지치 말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치진 않는데 건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 홀리는 잘 지냅니다. 홀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홀리가 이 침대 중앙에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짜부대 쐈었어요. 새벽에 뭐라고 하지? 그 하네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차는 거? 그 산책할 때 쓰는 거? 그거 물고 와가지고 새벽에는 못 가. 새벽에는 못 걸리야. 이러면서 중앙에 자길래 네, 구석탱이에서 잤습니다. 계속 붙어서 자요. 계속. 아, 그래가지고 아, 또 더운데 그냥. 뭐 홀리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아니고 부모님이 키우는 강아지라서. 맨날 밟고 다닌다니까요.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오버 더 호라이즌이 이제 2022년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제안을 주신 삼성에 감사드리며 작업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 오버 더 라이즈? 그니까 나 그거 언제 릴리즈가 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공개되는 타이밍이 약간 좀뭐 저도 잘 몰랐었어가지고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잘. 어떻게 좀 신나는 좀 춤출 수 있는 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펑키하게 한번 해봤는데 팔에 왜 멍들었냐고? 링거 맞아가지고. 아니, 아파서 맞은 건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링거를 맞아요, 그냥 관리 겸 해가지고.
삼성 작업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좀 빨리 끝나긴 했었어요. 한뭐 중간에 그 들으시면 제 목소리가 나와요, 거기. 톡박스로 이렇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전자음으로 나오는데 뭐 그냥 세션 기타 막 받고 작업하고 그리고 토크박스를 마이크로 녹음하고 이펙터를 입혔는데 약간 아쉬워가지고 토크박스를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로 받았는데 이제 마이크로 녹음한 게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톡박스 이렇게 이게 호스를 물거든요. 이렇게 호스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냥 빨대 물고 녹음했어요. 빨대 물고. 어떤 음악 장르가 제일 좋냐고요? 저는 장르 안 가립니다. 한 장르의 장인은 못 되더라도 장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만드는 거죠, 뭐. 오늘 멤버 만났냐고요? 지민이랑 있다 왔는데. 대중음악 하는 사람이 장르 가리면 됩니까? 다 해야지. 달방 재밌었어요. 달방 엄청 웃겼어요. 사실 그좀 편집된 게좀 많은데 편집 안된게 훨씬 더 웃겼을 텐데 좀 아쉽다. 안경을 써달라고요, 다시? 아,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조명이. 영어 공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영어 공부 한참 하다가, 지금 뭐, 할게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깐, 못하고 있고, 일본어는 한달 하다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막. 그래서 일본어는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뭐좀 여유 있을 때 해야죠.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제일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 가장 빨리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니, 그래서 지금 막 레슨들도 좀다 정리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야, 근데 진짜 너무 빠르다, 댓글. 긴 머리?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머리가 기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를까 말까. 계정 스토리에 노래 넣는 법 아냐고요? 아니 몰라요. 사실 인스타그램 너무 어렵습니다. 잘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SNS 자체를 좀잘 몰라요. 잘알줄 모르고. 난 싸이 올리스 때도 잘안 했는걸. 우정 타투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우정 타투 이야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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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우정 타투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 룰라팔루자 호비 공연 어땠냐고요? 아유, 말 뭐해, 잘하지. 아, 그래도 스타디움 돈 가수인데. 대구 어땠냐고요? 대구 더웠어요, 그냥. 정말 나올 때랑 한결같이 덥더라, 진짜. 대구에서 뭐 했냐고요? 그냥 부모님이랑 돌아다녔는데 약간 추억 여행? 다니던 학교도 가보고 작업실 옛날에 있던 스튜디오랑 작업실도 가보고 동성로도 가보고 됐댓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살이 빠진 것뿐. 귀걸이 양쪽에 두개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귓볼에만 3개, 여기 2개, 그 여기 피어싱 2개, 그 여기 피어싱 하나 있었어요. 20살 때. 저는
그 연골 뚫으면 곰더라고. 그래서 연골은 다 뺐어. 그래서 여기 연골은 아이 또 오늘도 이제 무서워서 못 뚫겠어. 어릴 적에는 스트레스 받은 걸 하나씩 그냥 뚫었는데. 흠뻑쇼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 공연에 서는 거는 서태지 선배님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잠깐 게스트 한 1분 20초 서는 거니까 그냥 놀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에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의 공연을 경험해 보는 건 약간 좀 약간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경기장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관객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거기 계신 분들도 놀랬을 거예요. 전혀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갔었어 가지고. 어거스트가 6주 내내야 됐어요? 이야 씨. 어거스트 DC한테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6년이나 됐구나. 야, 근데 그 6년이나 됐구나. 시간 빠르네. 슬램덩크가 영화 한다고요? 난 반대인데. 실사 영화는 아니겠죠? 그냥 극장판이면 오케이. 근데 실사 영화는 난잘 모르겠다. 머리 이야기 계속 하시네. 이게 이 정도 길이에요. 이 정도 길이에요. 정말 타투를 평생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멤버들이 하자니까 했어요. 저 이후로는 이제 크게 생각이 없습니다. 타투는 나는 타투를 뭐 해서 인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그 타투를 안 질려야 할 자신이 없어요. 좀만 옆에 할거뭐 좀만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 성격상 요즘 뭐 타투에 대한 그런 뭐 나쁜 인식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사실 타투 하는 게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더할 생각이 없다. 이거 뭐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뭔줄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가지고. 책이 있나?
여름방학 숙제를 좀 해달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여름방학 숙제 안 했는데 제일 싫었어요. 숙제하는 거. 아니, 이틀 만에 몰아서 다 해버리고. 우영우 봤냐고요? 2화까지 봤어요. 2화까지. 제가 그 드라마를 그 정주행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뒷북친다니까요. DP 때도 그랬어. 한번 시간 날때 한번 몰아서 보겠습니다. 좀 여유 있을 때. 제가 그 작업실 투어는 제가 시간 날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잘안돼 있어요. 맨날 여기 작업실 들어온 이후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못 해가지고 막 케이블들도 막 엄청 정리 안돼 있고 그리고 세팅은 다 끝났고 그냥 다 원래 쓰던 장비들이니까. 그런데 투어를 뭐 장비를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근육 보여달라고. 손가락 근육. 입덕 10년 차. 와, 데뷔 때부터 함께 하셨군요. 그때, 예, 저희를 좋아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윙크 할줄 아니고, 윙크 양쪽 다 가능합니다. 11살인데 아저씨라고 해야 되냐고요? 아저씨라고 하세요. 그게 제 마음에 편합니다. 아저씨라고 하는 게더 마음 편해요. 11살이면 아저씨라고 해야지. 나랑 한잔하자. 저 요즘 술안 먹습니다. 요즘 술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냥 술잔이나 술 마실 일 있으면 그냥 무알콜 맥주 정도 먹습니다. 요즘 술 거의 안 먹고. 제 스킨케어 비법. 이건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스킨 또안 바르고요. 그냥 로션 하나만 씁니다. 필라테스 하면 살 빠지냐? 필라테스는 살 거의 안 빠져요. 허리는 펴져요. 제가 맨날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하고 온 날은 우리 회사에 이제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계신데, 하고 온지 알더라고요. 허리 펴져 있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짜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읽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덩어리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하나하나씩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째 이렇게 올라가서. 소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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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트. 자, 이제 소나트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댓글을 읽고 뭔가 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빨라가지고 읽기 전에 올라가 버리니까. 염색할 생각 없냐고요? 지금 염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염색해놔서 탈색을 해도 안 빠져요. 저도 근데 한 1년 계속 염색했었어가지고 머릿결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저 요즘 좀 옛날 영화들 다시 보고 있고, 제일 최근에 본 거라고 하면 탑건 2? 탑건 2 재밌었어요. 근데 원을 안 봐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워낙 너무 멋있는 영화니까. 거의 한 이, 기생충을 극장에서 보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가서 본게 이제 탑건2였어. 요즘 재밌는 영화 많다고 그러던데. 범죄도시2도 IPTV로 봤습니다. 못 가가지고. 향수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향수를 잘안 뿌리기도 하고, 하나만 딱 쓰는데, 옛날에 팬분한테 선물 받은 거 하나만 딱 쓰는데, 그거를 계속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못 구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어려진다고요.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 42분인데 45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 아주 열심히 소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향수는 진짜 오랫동안 쓰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못 구할 것 같아요. 밥안바술이라는 게 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밥안바술? 밥안바술인가?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살이 빠졌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되게 사이클이 있어요. 갑자기 막 빠질 때가 있는데. 술안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쭉 빠져버리던데. 늦게 오신 분들 타투 했고요. 제가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서 찾아오시는 걸로 하시고. 고래도마는 재밌게 만들었죠.
우리한테 고래는 좀 의미 있는 동물이니까. 그 우영우 보고 한거 아닙니다. 아니 이게 왜 계속 끊기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5분. 요즘에 이게 참 요즘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들 막 다시 읽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사놨던 책들이 다 있고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숙면을 마이크 드랍. 45분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방송한 지 45분 됐을 때 끌려고 했는데, 10시 45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소통을 인스타그램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그 성향상 셀카를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사진 많이 찍 그래도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왜 민윤기냐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댓글이 너무 빨라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요즘 가끔입니다. 농구 하는 걸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5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하시고요. 한국만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